안녕하세요. 저는 이간한 선교회 송창훈 집사입니다. 장막을 위해 오래전부터 기도해 왔었는데요. 아버지 하나님 인도로 월세에서 전세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연합회 성경통독 완료를 얼마 남기지 않는 4월 초였는데요. 전세 금액으로 부담스럽지 않은 두세 곳 매물이 있어서 연락을 했습니다. 첫 번째 본집을 아버지 하나님께 인도받은 곳임을 믿고 마음을 정하려고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중개하시는 분이 제가 선택한 집은 빛이 잘 안 들어온다고 다른 집을 제안하셨어요. 그래서 중개하시는 분이 자기 유익을 구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스쳤지만 기도한 것이 있으니 아버지 뜻이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제 고집을 꺾고 다른 집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다름 아닌 전에 살던 집 바로 앞집이었는데요. 순간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집은 대체로 깨끗했고 또 혼자 살기에 알맞은 평수로 아버지께서 이 집으로 인도하셨음을 알 수 있었는데요. 전세 금액도 10% 인하해 주셨고 공인중개사 직원이 전세 잘 안 나오는데 제게 운이 좋은 거라고 몇 번이나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대출받는 과정에서도 제가 직장 생활을 5년 정도 성실하게 한 상황이라 서류상 신용에 대한 부분이 양호하니 대출이 어렵지 않게 진행되겠다고 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임을 확신할 수 있었죠. 대출을 위해서 기도와 함께 끼니금식도 병행했는데요. 어느 날 운전 중 차량 번호에 17이라는 숫자 3개를 동시에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구나 하고 마음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금액, 날짜, 모든 것이 형통하였고 집이 비어있어 여유있게 입주를 할 수도 있었지요. 방과 주방, 화장실, 그리고 좁지만 베란다. 전에는 이웃에게 피해주지 않으려고 빨래도 주중에 해서 공동 빨랫줄에 널고 바로 걷어야 했는데 지금은 나만의 공간이 있어서 그것도 참 감사했죠. 전에 살던 집이 더웠던 기억이 많은데요. 지금은 창문 너머로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면 시원한 바람 맞으며 아버지 너무 시원해요 이렇게 고백하며 성경 1독도 완료했습니다. 저의 이사 축복의 핵심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도 성경 통독이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주인 할머니가 우리 집에 오래 살아줘서 고맙다고 아쉬워하셨고 사용하던 냉장고와 세탁기 처분을 고민하다가 다음 사람이 사용할 수 있게 그 집에 놔두고 왔는데요. 이사한 곳에는 더 좋은 냉장고와 세탁기가 있어서 그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사를 하면서 참으로 많은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렸는데요. 지난 과거를 떠올리니 결과적으로 마음의 할례가 우선시되어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궤적으로 연단의 시간과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때에 3월 초부터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었지만 어찌하든 마음 변개치 않으려 노력하였고 지금의 시간이 제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당회장이 만드실 때 더 잘하자 라고 여기며 끝까지 영의 흐름 잘 타고 가자 라는 마음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기 전과 똑같이 예배 기도 드리며 하루하루 승리해 나갔지요. 어떻게 보면 환경은 열악해졌지만 변개치 않고 아버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며 행해 나가면 이런 부분들이 또 하나의 공의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그 분량이 차면 세상과 상관없이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 모든 것이 내 지혜,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영광 아버지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